안녕하세요. 고똥남 시돌입니다. 이번 강의는 3D 황사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링을 받았으면 그 모델링을 열어서 매뉴팩처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매뉴팩처링으로 들어가서 저번 강의에서 셋업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셋업을 매뉴팩처 옆에 있는 셋업을 누르고 그 다음에 스톡을 0을 준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잡히는데 지금 이제 모델의 방향이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Z축 평면 X축을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Z축 반전 Y축 반전을 눌러주시면 정방향으로 정확하게 이제 중심이 잡힙니다. 저는 중심을 잡고 이제 가공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겠습니다. 오늘은 황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삭은 3D 가공에서 저번에 배웠던 포켓 제거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이 포켓 제거로 3D 황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켓 제거를 누르면 처음에 이제 공고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 보통 금형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양을 절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가 쓰는 33파이 불스 커터 기준으로는 0.7mm의 절임량이 거의 최대치라고 보기 때문에 그 33파이 커터를 사용해서 가공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33파이 커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구 생성을 누르고 공구 생성에서 일반에서 설명을 33 커터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공구는 여기 불 로즈 엔드미를 누르고 33에 이게 6알짜리 공구기 때문에 팁이 6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을 치고 다른 건 이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드 스핀들에서 주축 회전수 1800에 절삭 이송 속도가 이게 재료의 소재마다 틀린데 저 같은 경우에는 45C를 보통 5000에서 7000 사이로 넣고요. 그 다음에 11을 3500에서 5000 사이로 넣습니다. 지금은 45C이기 때문에 한 6000 정도 넣겠습니다. 그다음 램프 진입 속도는 똑같이 6000에 들어가면 좀 이제 팁이 부러지거나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진입할 땐 좀 천천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000, Z축 이송 속도도 뭐 3000을 넣습니다. 그 다음 포스트 프로세서 여기는 이제 공구 번호인데 설정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23번에 항상 넣기 때문에 23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OK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절삭 조건이 다 들어갔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설정할 것은 공구 경계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공구 경계는 기본적으로 없음을 누르고 잔삭 가공 누르고요. 소재 윤곽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톡 설정으로 처음으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전 높이인데 안전 높이는 뭐 그대로 쓰셔도 되고 여기에 만약에 뭔가 걸릴 위험 요소가 있다 하면은 좀 더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위험 요소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높을수록 가공 속도가 더 이제 공중으로 뜨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높을수록 가공 속도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10mm 그대로. 뭐 다른 건 건드려줄 거 없습니다. 그 다음 공차. 이것은 황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공료율과 0.4가 들어갑니다. 0.4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차는 0.1로 해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수동철 절단 피치를 찍어서 체크해서 그 공구의 60%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황삭은. 그래서 보통 60%면 19mm 정도 되는데 20mm 그냥 어바웃으로 반올림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황삭 절삭 간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7이고요. 그 다음 다른 거 건드리지 않고 링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포켓 가공 그 2D 포켓 가공 설명드렸을 때 경로 간의 진입 간격을 여기 외부 제거로 돌진으로 하면 최적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이 지금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기다리시면 자 이렇게 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툴을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툴이 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공구 소재 외곽으로 하니까
이 결이 이쪽으로 이렇게 났습니다. 이러면 조금 이제 지금 보니까 툴 상황이 이 외곽을 따라서 도는 것보다는 속도가 안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것을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여기 이제 가공 경계 없음이 아니라 경계를 누르고 소재 윤곽 해제하고 여기 이제 최외곽 부분에 바닥면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외곽이 전부 다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툴이 이렇게 생성됩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보기 깔끔한지 결정하시고 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상황마다 위에 것이 더 이제 가공 시간이 짧고 더 툴이 이쁘게 나는 경우가 있고 당연히 상황마다 밑에 게좀더그 툴이 잘 나고 이쁘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삭을 보통 이제 저는 이걸 많이 쓰는데 이유는 최적 황삭이라는 것은 그 날을 깊이 넣어서 옆날로 최대한 많이 깎는 황삭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경도가 단단해가지고 실제로 이 툴을 썼을 때 이만한 절삭을 버티는 제 공구를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로 혹시 이걸 그 최적 황삭을 써가지고 금연관을 이제 가공 가능한 그런 공구를 알고 계신 분은 뭐 저한테 이제 그 언지를 주시면 제가 이제 참조해서 한번 테스트해서 테스트 영상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황삭에 대한 강의 마치겠습니다.